말 속의 천수경 3회차 서길봉입니다. 자, 앞장들 하시고요. 혼성이 즉시 심이며 심즉시석 이라 전도중생 부지자심시부르고 항외지고 하나니라 종일망망하여 현불의 불 하나하니 불제하처 일하나. 우호 우호 <목소리도> 자 본성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본성이라. 그런데 거꾸로 넘어진 중생들은 잘못 전도된 중생들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밖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는 이라. 종일 망망 연불예불 하나니 불제하초. 하루 종일 바쁘고 바쁘게 연불과 예불을 하고 있나니 과연 부처는 어디에 있는고 하느냐. 천수경을 여러번 이렇게 강의를 하다보니까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아무래도 천수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의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천수경 할 때는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몇 차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여러분들 천수경 교재 1권 제14페이지를 여시면 고통이 살아있는 행복이다 라고 했어요 고통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행복일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 보셨어요? 불행은 보셨는가? 행복이나 불행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또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상처럼. 그리고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느껴야 하는데, 그 마음에서 느껴야 하는 마음은 늘 보여요. 탐진치에 빠져서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게 되는 마음이 맨날 탐진치에 빠져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을 모르고 산다. 우리가 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자. 잘 보시면 자 우리 얼굴이여요자 음. 눈썹이 있지요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이거를 변형을 살짝 시켜 보면요 자 풀초예요 풀초 그지요 이거를 글자로 옮기면 무슨 얘기냐. 고통 고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얼굴은 뭐예요? 고통 고짜의 한자를 가지고 살아요. 고통을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이 어떻게 만드느냐? 눈에서는 봅니다. 보지요? 하여. 코에서는 뭐예요? 귀에서는 들어요. 듣고 코에서는 뭐예요? 냄새 맡고 또 뭐예요? 혀에서는 맛보고 또 몸에서는 어떻게 돼요? 편하다 불편하다 또 보이진 않지만 속에 있는 마음에서는 뭐예요? 음.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눈은 눈대로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맛보고, 몸은 몸대로 편하기를 원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가지고 다니는 이 여섯 개의 뿌리가 하나로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제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뭘 보고 고통을 만드느냐. 바로 뭐예요? 소리를, 물질, 형상을 보고서는 자기 뜻대로 가지려고 해요. 또 소리, 소리, 듣는 거, 또 향, 냄새 맡는 거, 맛 보는 거, 느끼는 거, 몸이, 그 다음에 마음이 하는 이치가 전부 색성량미촉법을 보고 눈기코요몸듯이 자기가 좋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차지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있어요 이 몸에 가지고 다니는 뿌리를 우리는 육경이라 그러고 이 대상물을 우리는 육경이라 그래요 몸에 가지고 다니는 뿌리를 육근 육경 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고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섯 개의 뿌리가 여섯 개의 대상물을 보고 고통을 만드니까 육육은 삼십육 번 내가 나와요. 삼십육 번 내가 나온 뒤 삼십육 번 내가 또 그냥 있느냐? 좋네? 어, 보통이야? 나빠? 세 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셋으로 부딪히니까 삼육은 십팔, 삼삼은 구, 백팔 번 내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번뇌를 일반적으로 108번뇌라 라고 하지만 이것이 퍼져나가면 8만 4천 번뇌라. 이러한 고통이 끝이 없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다와 같이 고통을 많이 겪는다라고 해서 고통이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이요. 진흙을 밟지 않으려 해요. 고통이요. 생선을 파는 사람이 비린내를 막기 싫어해요. 고통이요. 부부가 함께 사, 살면서요. 싸우는 것도 고통이에요. 또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우리 세상 살리가 모두 냉정히 보면 고통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면 뭐예요?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데 바로 뭐예요? 자, 여러분들.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보라고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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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아, 아니요요. 아,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 뭐예요? 살생자 고통.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살면 보여, 고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또한 갈때뭐라 그래요, 수고하세요. 그래, 수고.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 수고하세요. 수 받을 숫자 고통 문자. 고통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면 보여, 고통 받아야 돼. 고통받으라고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좋아해요. 근데 사실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고통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흐면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살려면...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고통을 받아야 살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결혼 안한 사람이 부부싸움 하든가요? 아니에요. 그럼 부부싸움 하는 것이 함께 사는 행복이에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식이 있는 행복이. 근데 대부분 뭐예요? 자식 때문에 고통 안 받고 싶은 뭐예요? 자식 안 낳으면 돼요 아니면 내보내면 돼 부부싸움 때문에 고통받기 싫으면 뭐예요? 이혼하면 돼 어찌보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자식이 있는 행복이고 부부싸움 하는 자체가 뭐예요?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자. 15페이지로 가면 씹는 대로 거두는 인광보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공안이치를 터득하셨어요. 관세음 보살 역시 온이 공안이치를 알고 일체의 고통과 인난에서 벗어났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어디있냐 열애의 직연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서요 그럼 그걸 학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고통이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뭐예요? 그 방법을 내가 스스로 배워서 고통을 낼수록 없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공하다. 또 인연과의 연기법에 의해서 생멸 변화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한다. 모든 것을 마음에 한다. 부처님이 깨진 진리는 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덧없다. 흘러간다. 왜 덧이 없느냐 연기법 때문에, 연기 이치 때문에 그렇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뭐냐?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연기법,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연기를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모든 작용은 전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그래서 신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하고 연기하는 법인데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공안이치를 하는 것이고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연과 과가 형성이 된다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인연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연기법이요 신법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뭐요 부처님이나 보호사님들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자. 영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인물이 잘 생기고 실력이 대단한 영어 선생님의 그림이나 사진을 갖다 놓고 촛불을 켜고 108배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기술자에게 촛키고 향키고 절을 하면서 그 기술자 이름을 부르면 내가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약사래부를 여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그 보살님들이 깨우친 진리를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빌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게 해주세요 부처님께 빌면 고통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인과의. 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인과응보라 그래요. 인과의 의지가 있어요. 자, 콩 심은데 콩이 나요. 팥 심은데 팥이 나옵니다. 원인에 의한 결과가 형성이 돼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요. 조금 심으면 조금 나요. 조금 노력하면 조금 성공하고 많이 노력하면 많이 성공을 해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형성되는 게인과법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원인에 따라가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열맞이기에 콩을 심어도 어떻게 돼요? 잘 갖고 야 돼요. 적당한 온도, 수분, 양분, 이런 걸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것을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인연법이라고 해요. 어떤 연을 만들어 주느냐? 쉽게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아기를 낳 놓고 지가 알아서 크겠거니 하고 내비려 두면 그 아기가 잘 크느냐고요. 엄마 아버지 역량에 따라서 충분한 환경, 여건, 조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돼요. 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의 상관법. 상의 서로 우리는 뭐예요? 따로 존속하는 것 같지만 서로 우리는 의지를 해요.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무슨 관계를 맺고 있냐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되다 바르다에 사람 인자와 사이사이 우리는 끼어서 산다. 그래서 사이 간자를 넣어서 인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서로 의지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볼때 자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또한 자식이 있어요. 자, 씨앗이 있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씨앗은 또한 결실을 만드는 원인이 돼요. 이러한 것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하는 이치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연과법은 무시를 해버리고, 무조건 열지이 씨를 뿌리고 백마지 기를 거둬드리려고 하고 콩씨를 뿌리고 기도를 해서 파트의 결실을 얻어드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놈한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와서 빌면 잘하게 돼요. 잘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죠.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지 않아요.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죠. 염불을 많이 하면 염불을 잘해요. 독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읽게 되고 사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쓰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원인을 만들면서 남편 사업을 기원하고 자식의 합격을 기원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러면 인연과법의 합당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처님법은 인연과법에 어긋나는 건 불교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럼 신묘장구 대단하니 만독하면 돌아올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백만독하면 그 병이 나을까요? 낫기를 바라면서 읽고 쓰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합당한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명예가 권력 가지면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돈 많이 벌고 명예 갖고 권력 갖고 잘사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다 소원이고 희망이고 바램이에요. 좋은 자리 갖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다 그렇게 살라라고. 단단 단,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으면 빌고 매달리고 기원할 게 아니라 1억을 벌 만한 원인을 만들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벌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바래야지 원인은 만들지 않고 바램만 가지고 있으면은 돼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면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부자로 살아라. 명예 권력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살아라는 얘기단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에 알맞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거기에 맞는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을 원인을 만들어야지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무조건 부처님이 빌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인과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라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것은요. 불보살님이나 또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 자신이나 가족, 나아가서 사회나 주변에 평안과 화목을 받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부처님 진리법은 안 배우고 무조건 동상한테 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 원하는 걸 이루게 해 달라고 빌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설령 여러분들 어, 혹여 빌어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잘 생각해 보세요. 빌어서 될것 같으면요,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빌게 하겠어요? 스님들이 빌어서 좋은 거다 가지 가지. 불자님들한테 돌아갈 거 없어요. 또한, 빌어서 될것 같으면 스님들이 왜 자리싸움을 하지요? 빌어서 그 자리 차지하면 되지. 불사 빌어서 될것 같으면 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걸 뭐, 어? 한 가지 소원 이루어 주느니, 이염주를 만나면 소원 성취를 해주왜 그렇게 하겠어요? 스님 혼자 빌면 되지. 또한, 스님들께 부탁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는 공덕이 여러분들한테 갈 새가 있겠어요? 스님들이 다 가지 가지요. 여러분들은 스님들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비 주지요. 스님들은 기도비도 벌지. 기도해서 공덕 나오는 거 공덕도 갖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공양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배불러요, 스님이 배불러요. 스님들이 배가 부르죠. 어떤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많이 배우고 교양미가 넘쳐요. 또한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좀 무지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좀 무지하고 안생긴 부인을 더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이쁘게 생긴 부인보다 좀 안생기고 교양 없는 그 부인을 이뻐하느냐 그랬더니. 남들이 볼때 잘생기고 교양 있는 부인은요 자기가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따진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조금 안생기고 교양이 부족한 부인은요 아이고 서방님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아 어, 엄청 잘하시네요 대단히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때좀안 생기고 교양미가 없다라고 해도 자기는 교양미 없고 안 생긴 걸 전혀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 주는 부인이 이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뭐예요? 마음씨 착하고 남편을 공경하는 부인이 더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요. 자, 절에서 여러분들 마음 닦고 마음 고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요 그런데 절도량은 사람이 줄어요. 남편 사랑받고 세상 일 원만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절도량은 자꾸 줄고, 정형외과는 자꾸 사람들이 늘어요. 껍데기 고치는 데는 사람들이 늘고, 마음 고치는 데는 줄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은데요. 이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도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10년 전에 비해서 불자가 300만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는 760만이라라고 해서 기독교보다 200만이 더 적은데 하긴 본승이 한 10여 년 넘게 샌프란시스코 미국 PBS 불교 방송 강의를 다녔는데요. 음, 뭐 요즘도 오라고 계속 난리인데 바빠서 못 갔는데 지난 번에 갔을 때 보니까 엄청 많이 사람들이 줄었어요. 뭐한 300명 모이던데는 3,40명 뿐이 안하고한 5,60명 모이는 데는 너댓 뭐 명뿐이 안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 줄었느냐 사찰 숫자도 제가 다니는 지역이 14개까지 갔었는데 지금 서너 개뿐이 안 돼요. 다 없어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스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아 스님께 죄송한데 아 절에 가면 맨날 천도제만 시켜요. 그것도 한번 하는데 만 불을 하니까 또일 년에 뭐한 번은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상 해줄 수는 있지만 두세번볼 때마다 어른 이 있을 때마다 시키니까 어떤 때는 일 년에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야? 한 번에 천백만 원, 천이백만 원이란 얘기예요. 세 번을 하면 삼천육백만 원.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사는데 저래다 삼천육백만 원을 갖다 바치겠냐고 그러니까 다들 뭐요? 스님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스님보면 챙겨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 배워서 좋습니다. 해야 되는 스님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오라고 할까 봐눈 마주칠까 봐눈 돌리고 눈 깜빡하면 좀 보자라고 하면 또 만불 하니까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부처님 챙겨나고 싶으면 중국 절이나 베트남 절에 가고 아니면 일요일 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부들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불자들이 줄어드는 원인도, 이 영향도 적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또한 방생이나 사찰탐방 간다라고 해서, 뭐, 많이 움직여요. 특히 윤달 같은 데는 뭐, 수륙 예수제를 하고 간다 그러고, 뭐, 정월에는 뭐, 삼사, 아, 사찰술래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다니고, 뭐, 등도, 어, 세 군데에 달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생이요.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목련존자 어머니가 숱한 짐승들을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흑암지옥에 있었잖아요 무관지옥에서 나와서 그럼 흑암지옥에 살생을 많이 해서 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서 흑암지옥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생을 많이 했으니까 방생을 해야 나올 수 있어요 천만 원 빚을 진 사람한테 풀어 주려면 천만 원 빚을 갚으면 풀어 주지 않아요? 죄를 져가지고 3년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3년형이 없어져요? 3년을 살면 없어져요? 그거란 말이죠.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를 갖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 그 죄를 사하면 되지. 기도를 해서 돼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방생이에요. 한 없는 방생을 했어요. 죽인 만큼 이상의 방생을 하니까 이자까지 갚아가지고 뭐로 태어나요? 왕사성의 축생, 개로 태어나지 않아요? 왕사성의 개로 태어난 건 원인이 뭐예요? 스님들이 탁발 나와가지고 좀, 응? 걸식을 나온 밥도 주면 좋은데 밥을 안 주고 몽둥이로 두드려 펴서 보내고 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값으로 어떻게 돼요? 승려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로 태어난 거예요. 너도 그만큼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개로 태어나서 고생 좀 해봐라 이 얘기죠. 왕사성의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났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스님들을 욕하고 때리고, 공양을 안 올린 죄로 개로 태어났으니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옷을 하나씩 다 해주면 되는데, 그동안에 그 많은 음, 죄를 어떻게 한꺼번에 사겠냐 마침 요번 한 거가 끝나오면, 1200 스님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1200 스님한테 공양 대접을. <laughs> 한꺼번에 하고 의복굴사를 한꺼번에 한 방에 죄를 다 사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7월 15일 날안거 끝나고 나온 거 목련 존자가 스님들한테 공양을 다 올렸죠. 그 빛을 갚는 바람에 극락왕생이 된 거지. 기도하고 천도제에서 극락왕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방생인데 이러한 진정한 방생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생 사찰 탐방 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얌전히 아침에는 푸티극장상 아이고 합장도 잘하고 버스 타면은 그냥 정 구업지는 수리 수리 가다가 보면 칸세음 보살 칸세음 보살 이러고 가요 이? 그래서 사찰 탐방 하고 방생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그때서부터 쩌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사오는지. 술을 가지고 간 건지 사온는지 뒷좌석에 앉아서 소주 냄새가 팍팍 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다 좀 가다 보면 차가 이상해 무거워진 것 같아서 보면 요즘은 또 단속도 하두구만 단속도 필요 없어요. 흔들고 난리를 치고 또 운전기사한테 음악 들어달라 그러고 센 음악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디스코 치다 못해서 나중에 보면 차가 흔들 흔들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한잔딱 걸치고 가요. 거기다 또 어떤 스님들은 불자들하고 뭐 단합 대회를 해야 된다고 다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또 노래방도 가고 또 고기도 가서 뭐 2차, 3차 다니긴 헛디다잉 그럼 한잔 완전히 걸치고 집에 들어가. 방생 공덕 쌓는다고 갔던 아내가 새벽까지 갔던 아내가 잔뜩 취해 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비틀거리고 들어와. 그 다음부터 신랑이 어떻게 잘 갔다 오라고 하겠어? 두번 다시 가기만 하면 내가 다리몽둥이 부러뜨린다라고 하겠어? 그러면 남 기껏 정성 드리고 왔는데 복다 세나라고 그런다고 이제 또 따져요. 이게 참 말이 많아 이게 어디서 이게라고 그래? 그럼 뭐라 하면 죽여라! 죽여라! 해요? 그럼 귀통뱅이 날라가는 거죠. 그럼 밤중에도 이제 선글라스 끼고 가, 다녀야 돼. 죽여라, 죽여라 했는데 귀특매에 한대 때린 거면 신랑이 엄청 착한 거예요. 진정한 우리 방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방생이기도 하지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자신, 가족, 주변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방생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뭘 특별히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소 짓는 얼굴로 늘 빵긋, 빵긋 웃어만 주어도 엄청난 방생이 됩니다. 자, 봄이 되면 온 천지만 물이 싹이 나고 푸르름이 형성이 되어 집안의 공기가 그와 같이 온화해지면 모든 기운이 편안해지고 원만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큰 방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방생한다라고 해서 충청도 있는 미꾸라지 저 경상도에 갔다 버리고 경상도 있는 미꾸라지 저 강원도로 갔다 이산가족만 만들고 다녀요. 또 방생 간다고 해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아침 식사도 챙기지도 못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 때한잔 걸치고 왔어. 그럼 미꾸라지들은 몇 마리 살려줬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들 마음상하게 하고 밥 꼬박 굶게 하고 그러면 미꾸라지 다섯 마리 방생하고 신랑하고 자식들은 전부, 뭐여? 살생을 범하게 되는 기업 과연 이게 올바른 방생이냐는 이야기죠 그러다 이제 방생 갔다와서 뭔가 꽁해가지고 서로 뒤틀어져 어이? 그래서 뜻이, 마, 아,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인상을 쓰고 있는 기업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배기 싫다고 아니면 또불똥튈까봐 옆에 있었어요 전부 다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저게 나를 무시하고 다들 지들 방에서 있어? 하고 인상 한번 더 써봐요 이제 자기 방문 단문장과이 들어올까봐. 거기다 또 화난다고 인상을 한번딱 써봐요. 그럼 이제 나가는 게 다들. 아,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요 나가. 그리고 집에 오면 뭐에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고 늦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안 오냐고 핸드폰을 하려고 하면 핸드폰 받지도 않아요. 왜? 그 썰렁한 분위기 목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집에 가서 한 방에 욕먹지, 뭐 전화로까지 욕먹냐, 안에. 결국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다 내쫓고 인상쓰게 만들어 놓고뭐 이제는 남편과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어디 용하란 데 가서 물어봐요. 그럼 집안이 또 지금 뭔 기운이 조상이 발동이 돼서 안 좋으니까 천도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천도제 지내요.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 만독일그라라고 해가지고 밥 챙겨주면서도 남모라 탄나다 이러고 있어요 영문도 하나도 모르고 이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해서 일찍 들어오는 얘기에 저 완전히 어디 빠져도 빠졌어고 점점 뭐 밖에 나가 성미거리를 만들어 나간단 야기제 우리 불자님들 생각 좀 해봐야 돼 생각 좀 시간이 또 금세 다 갔어 응.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세간 마귀야 수행 호요 천하 무역 걸반 난이로 불안하 어떤 젊은 사람들이요? 우린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라면만 먹어도 둘이서 살기만 하면 좋겠어요 집에서 반대를 하는데 라면만 먹고 살면 어때 같이 살면 행복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던진 이야기가 그 라면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라면 먹는 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는 수도 있어 라면값 못 벌어온다고 그게 쉬운 거 같아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에 수행보다 좋은 게 없다 내 마음의 번뇌를 비우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천하에 밥 먹기보다 힘든 것이 없다라고 있어요. 밥 먹는 게 쉬운 일 아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그 쉬운 일 없는 상태를 만족하는 여러분들 삶을 만드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3회차 석일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